안녕하세요, 쥐소리 바람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오전에만 변기가 두 건 있어요. 오랜만에 변기 마킹을 하러 왔는데, 변기 마킹은 제가 어제 실시간 방송하면서 얘기했다시피 내시경 촬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하고 석션, 내시경하고 석션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물건이 들어가,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해서 낚시로 석션이나 낚시로 안 될 때는 이제 변기를 뜯어야 돼요. 지금 물건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물건을 딱히 말씀 안 하십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빌라입니다. 3층에 들고 올라가요. 이거는 지금 샤프트 내시경 모니터를 쓰려고 이제 하는 거. 원래 뜯은 모니터가 있는데 이제 그냥 쓰는 거. 카메라하고 낚시대, 석션기 이렇게만 가지고 왔어요. 석션기를 어깨에 맵니다. 어깨 매요. 요것이 손잡이 겸 어깨걸이. 이것이 어깨에 맵니다. 다행히 이렇게 주차대가 있어가지고 주차대.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15층, 10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엘리베이터 있느냐 없느냐. 2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알았는데. 아, 또? 그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 네, 근데. 아, 들어가는 거 아니고. 아, 그럼 안 되는데. 예, 네, 알겠어요. 예. 뭐, 크기가 얼마나 돼요? 크네. 그 크게, 큰 거를 억지로 했다면? 봐야겠죠? 예. 네. 들어가는데 뺄려고 생각했으면 그 넘기려고 했단 말이네.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예, 네, 안 넘어가요.
CC통이에요? 네. 와, 완전 그냥 바뀌었네. 그냥 멋들어지게 바꿨네, 그냥. 야, 저거는 틈이 없네. 석션을 빨아야 돼. 아, 안 빨리면 저거 큰일 났네. 안 빨리면. 할 수가 없네. 아예 그냥 뭐 걸릴 수 있는 틈이 없네. 걸릴 수 있는 틈이 없어. 아니야, 이제 빨아봐야 돼. 얘는 뭐 걸어서 뺄 수 있는. 아예 그냥 어떻게 이 빈틈도 없이 그냥 딱 박아놔야 돼. 아, 오늘 처음에 빠뜨린 마들이. 아, 그러니까 쑤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게 변기가 그게 큰 게 아닌데 다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쑤시더라고. 이거 한번 빼보긴 하는데 안 빠지면 변기 뜯어야 된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네, 어떻게 빼볼게 한번. 아. 아니, 이거 빼야지. 이걸 박으면 안 되지. 네.
빠질란지 모르겠어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가. 오케이. 오호. 뺄 수 있으면 빼고 못 빼면 이렇게 변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압축기로 뺍니다. 통할 곳을 통하고 다음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